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처음으로 솔로 앨범이 먼저 나오다 보니 사실 부담감도 있기도 하고 걱정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설렘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엑소 활동을 하면서 팬 여러분들께 그리고 많은 분들께 저라는 모습을 또 많이 보여줬지만 그래도 저만의 감성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고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용기를 내봤습니다. 네,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항상 이제 마주칠 때마다 앨범 준비는 어떻게 잘 돼가냐, 녹음은 어떠냐, 뭐 저도 이제 녹음한 거 이제 모니터 음원이 나오면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멤버들이 또 그런 의견도 많이 내주고 해서 지금은 비록 혼자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멤버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곁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든든합니다.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매번 녹음을 할 때마다 더 좋은 음원이 되길 바라면서 녹음에 많이 집중도 하고 많은 정성도 들어가 있고요, 당연히. 조금의 차이를 두자면 이번 솔로 앨범에는 확실히 그간 보지 못했던 저만의 감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 활동으로는 엑소 그룹 안에 첸이 아니라 가수 첸으로서의 첫걸음이다 보니 지금 당장 저란 사람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지켜봐 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드디어 제 첫 솔로 앨범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많은 분들께서 같이 힘써주셨고 좋은 앨범이 될 것 같으니까요.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저만의 감성을 담은 노래들로 꾸며봤습니다.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